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오랜만에 한번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유, 이제 마스크 벗고 그냥 마음껏 인사해야 되는데 참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저만 벗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조만간 이제 끝나고 나갈 때도 악수를 제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학교,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전인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분야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골고루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현대 풍조는 이 교육 영역이 세분화해서 누구한테 맡기면 되는 것으로 가끔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식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성경 교육은 그냥 교회에 맡기고, 재능 교육은 학원을 다니면 되고, 가정에서는 그냥 삶과 인격 교육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부분적으로 맞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기본기가 닦여져야 좋은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대부터 그랬거든요. 과거 이런 것이 분화되지 않을 때는 가정에서 웬만한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직업교육도 가정에서 웬만하면 다 이루어졌고요. 모든 것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자녀로 전수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요새는 좀 아쉬운 것이 많다,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학교입니다. 몇 해 전에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초등부 학생 1,000명, 초등학생입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설문해봤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게 한 말 중에서 제일 좋았던 말이 뭐예요? 물었을 때 1등이 얘야 너를 사랑한다, 45% 나왔고요. 참 잘했다, 20% 정도 나왔어요. 야 놀러가자, 14.5% 정도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만약 사랑하는 아들아 참 잘했다 이제 놀러가자 그러면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좋아할 겁니다.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뭐냐 설문했을 때 1등은 넌 그것도 못하냐, 27.7%, 공부 좀 해라 22.9%, 이 바보야 18.2%가 나왔어요. 그럼 애들을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말을 구성해보면 넌 왜 그렇게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냐 이 바보야, 그러면 아이를 금방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요. 내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은 뭐냐 그랬을 때 하기 싫은 일 그랬는데 부모님 잔소리 듣기가 43% 나왔어요. 학원 다니는 게 한 14% 나왔고요.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는 게 11%쯤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뭘 계속 주입해 듣는 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제일 속상할 때 야단 맞을 때 34.1%,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울 때 26%, 혼자서 심심할 때 한 19% 나왔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1번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을 때 27.4%, 친구들과 함께 놀 때 22% 정도, 선물 받았을 때 20.3%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가장 행복하게 해주려면 부모님이 자녀의 손을 잡고 놀러 가자고 그러면서 교회에 왔는데 친구들이 놀아주고 선물도 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통계들을 쭉 볼 때 모든 것에 부모님이 다 1번으로 나와요. 아,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가정은 평생의 과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가정생활이 큰 과제가 된 것 같아요. 숙제였죠. 오늘 본문의 사무엘,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스승이자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참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 보면 그게 나오죠. 참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가정의 두 자녀들을 보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8장 2절에 보면요, 자녀 이름을 얘기하네요.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들이 지도자로 임명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도자가 된 만큼 길렀으면 가정에서 참 잘하고 성공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8장 3절을 이어서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길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 여기서 참 아쉬운 게 그거네요. 그 아버지는 참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고 그 행위가 모두에게 모범이 되었는데 그 아들들은 그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어요. 참 실망스럽죠.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 앞에서 아, 왜 이렇게 좀 못난 아들이 나왔을까? 문제가 무엇일까? 그 아버지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왜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실패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를 두면, 뛰어난 아버지를 두면 모두가 좋다고 생각할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뒤따를 수 있는 모범이 되고 인생의 노하우도 전수받고 때로는 재물도 물려주고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언가를 물려받으면 그것이 결코 복일까? 복만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유명하고 남들 보기에도 참 성공적인 아버지를 따라가야 될 아들은 힘듭니다. 그런 아버지 아래 있는 것이 굉장히 힘겨울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아들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사무엘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아들들에게 그 지도자의 직위를 물려주었어요. 너희가 해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평생 누구한테 착복하고 취리한 것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았어요. 그럼 그 아들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니, 좋았을 거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누구한테 참 축복을 주고 어마어마한 것을 해줬는데 받질 않아요. 정직하게만 살았지 이익을 위해서 행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오히려 자녀들은요 쪼들리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빠가 조금만 좀 이득을 위해서 뭐 살았더라면 우리가 행복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를 이어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 했을 수도 있어요. 아빠는 너무 고지고대로 살았는데 우리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하다가 융통성이 지나쳐서 뇌물이 되고 이럴 수도 있겠다. 성경에 안 나와요.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 아들들이 그 위대한 인물의 아들로 살 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겠다. 그 생각을 해요. 이전에 한 재벌 회장이 있었는데 아들이 폭행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 데려다가 대신 때려줬습니다. 그때 사람들 반응이 이중적이에요. 야, 돈과 권력 있으면 다냐? 이런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은근히 나도 저런 능력인 아버지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복수해 줘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치관 면에서 자녀에게 잘못된 걸 가르쳐 준 겁니다. 매우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쳐 준 거죠. 돈이 힘이고 힘이 있으면 법을 어긋나도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닐까요?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어떤 일을 해도 뒷감당할 수 있는 힘과 돈에 대해서 한국 남자들은 한편으로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있다.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능력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내 뒤에 있으면 그냥 부럽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어려움도 될 수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잘 까불지는 못했어요. 제가 까부는 성격인데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님이 대학에서 가르치셨고 저희 아버님 제자들이 각 학교에 다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중에 제 아버지 제자가 꼭 한둘은 있어요. 어느 학교를 가도. 그러니까 다 저를 누구 아들로 알아요. 함부로 행동을 못해요. 그래서 까부는데 제약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그 생각을 해요. 참 보면 자녀들이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웠겠다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채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만 얘기하면 아이들은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참 가정이나 학교는 굉장히 힘든 학교입니다. 거기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성공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여기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큰 성공을 가져오지 못해도 가정에선 성공해야 됩니다. 자녀 양육에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정에서 양육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실패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공한 지도자였지만 그가 했던 결정 중에서 가장 잘못한 것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아들에게 너무 중요한 직위를 맡겼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직분을 맡겼어요.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기 두 가지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 늙었다는 것. 아, 늙어서 잘못하면 분별력이 흐려지기 쉬운데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를 삼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무리하진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 기대도 있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훌륭하면 자녀들은 대개 바르게 자라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아들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아마 용인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들이 실패를 했어요. 성실하지 못했어요. 참 그러면서 여기서 그걸 보게 됩니다. 그가 위대한 일을 한 하나님이 지도자가 맞지만 그의 최대 실패는 자녀들을 너무 쉽게 높은 위치에서 시작시킨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들은 다 겪어야 됩니다. 낮은 곳에 체험이 없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큰 자리를 맡았을 때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귀한 자녀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엄격하게 양육해야 됩니다. 그 엄격하게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즉 내 생각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무장시키면 그것이 평생 가는 유산이요 정신적인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가르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가르치면 그것이 최고의 양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따끔한 훈계와 교훈이 필요합니다. 잠언 2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할 때에 채찍으로 때릴 정도의 훈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 갈 때는 책임지고 아픔을 무릅쓰고 훈계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이걸 곰곰이 묵상해보면 참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어릴 때 너무 일찍 부모님이 그를 떼어서 엘리에게 맡겼잖아요. 엘리가 아버지와 같은데 엘리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좀 우유부단해갖고 그 자녀들이 제사장으로서 잘못된 일을 하는 걸 볼 때에 엄격하게 채찍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타이르고 끝났어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어긋났잖아요. 근데 사무엘도 그걸 그대로 배웠네요. 아이들을 험하게 교육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 큰 다음에는 엄하게 말할 기회가 없어요. 아직 어릴 때 말을 들을 때 대화와 또한 훈계,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원칙 위에 굳게 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돈과 권력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잘 가르쳐야 돼요.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자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인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이나 권력, 즉 세상이 탐하는 것에 같이 따라가지 않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흩어구제하도 부하게 되고 하나님께 채우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성공한 아버지는 될 수 있어도 아버지로서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 누구보다도 성공한 왕이고 위대한 왕이지만 자녀 양육에는 실패를 했잖아요. 그 맏아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에 훈계하고 가르치며 따끔하게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묻어뒀다가 아들들 때문에 얼마나 곤란을 겪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겉모양으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에서는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로서는 기필코 성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 가르쳐서 가정의 학교에서 최선의 양육을 향하여서 부모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늘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성공, 부모의 지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부모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성공 향해 내달리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교류해주는 그런 부모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도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성공하고 잘 되느냐 이걸 기대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른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녀들 기대하잖아요. 어떻게 바르게 키울지, 최소한 나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바로 서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소원을, 어떤 꿈을 심어줄 거냐 참 중요하죠. 잠언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자, 지식 없는 소원이 선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바른 지식 가운데 소원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이야기할 때도, 미래 비전을 이야기할 때도 어떤 직위를 갖겠다, 이건 잘못된 꿈입니다. 나는 고시에 패스하겠다, 의사가 되겠다, 그 목표로는 좋지만 이거는 비전과 소원의 영역에는 들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이 되는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인데 나는 의술로 돕겠다? 이렇게 되면 그가 의사가 되는 게 선한 건데, 앞이 빠진 의사는 잘못하면 돈만 추구하는 기술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소원을 품도록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 예수 잘 믿으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아, 그럼 그 소원이 어떤 것이든지 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직이나 자리를 목표로 삼으면 실패 확률이 늘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성품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겠다 하면 성공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자녀를 기를 때 주님의 소원을 품고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는요 아이들에게 무엇이 되라 어떻게 되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게 참 좋아요.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까지 과감하게 내려오셔서 일하셨잖아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고 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슬픔과 열약함, 외로움을 알기 위해서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내려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부모도 주님 닮은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들을 이해하고 섬기고 보살피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 경력, 경험, 성공 다 내려놓고 아이들의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90%를 들어주고 10%만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한테도 당부하는 말인데, 잘못하면은요 잔소리 90%, 듣지는 않고 잔소리만 해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90%를 들어주고 조언은 조금만 하면 됩니다. 들으면서 웬만큼 다 해결되거든요. 또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고통받고 힘든 시절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게 참 좋습니다. 잘못하면 나 때는 내 얘기만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 아들이 지금 다시 복학해서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어해요.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징징거리는지 몰라요. 그때 징징거리지 말고 공부해! 그러고 싶은데 잘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때 힘들었더라고요.
진도 따라가기 힘들어 밤새면서 내가 왜 이거 한다고 해갖고 막 그러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징징거리는 게 누구 닮았나 했더니 절 닮았어요. 나도 그랬구나. 좀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나도 그랬어. 근데 시간은 지나가더라. 하나님 도와주시더라. 아,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혼내거나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새겨줘야 돼요. 그리고 너같이 복된 아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문제 해결의 길에 더 가까이 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학교예요, 가정이. 왜냐하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으로, 과거의 모든 역사로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날아온 나날도 힘들었지만 우리 자녀가 사는 곳은 더 힘들어요. 생각해보니까 대학 때 저희는 학점관리만 잘하고요, 열심히 하고 괜찮은 학교 다니면 취직이 잘 됐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온갖 경력, 이력, 뭐 자격증, 스펙, 온갖 것을 쌓아도 힘들어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해해주고 힘들겠구나 좋지만 거기에 꼭 덧붙일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바뀌고 앞으로 더 힘들게 바뀔 거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너는 변치 않는 것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변치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앞으로 변할 거다. 세상도 변하고 인기 있는 직업도 바뀌고 원하는 것도 바뀌고 나라 간의 질서도 바뀌고 순위도 바뀔 거다. 변치 않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도우신다. 이거 하나만 확실히 가르치시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학교인 가정에서 풍성한 사랑, 인정, 자신감이 심겨질 때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삶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학교 너무나 중요해요. 이 학교의 교사로서 혹은 돕는 자로서 가정에서 자녀들 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